Stop. Good. Oh, what's that? What's the point? Next.맥주입니다. 민족의 명절 옥토버페스트를 맞아서 지금 옥토버페스트를 가려고 미넨을 왔고요. 미넨 안에 묵으면 하루에 거의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진 데 묵고 이렇게 기차로 이동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손! 맥주입니다. 일단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고스! 지금 아우구스티노에 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미넨에서 제일 오래된 양조장이죠. 아우구스티노는 일단 굉장히 로컬 지향적이에요. 병을 판매하는 걸 봐도 듣기로는 옥토버페스트 비어 같은 시즌 비어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뒤에 뭐 안 붙여. 그냥 카페만 딱 붙여가지고 원재료에도 물, 보리, 홉 이렇게만 적어놨어. 이스트도 안 적어놨어. 이스트를 안 적는 게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라인에스 개봇 맥주 순수령 발표할 때만 해도 원재료에 세 개만 적었죠. 그때는 이스트가 먼저 올랐으니까 약간 그 느낌으로 세 개만 적고 다른 거 한 개도 안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안에도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치우겠다. 약간 그런 느낌의 굉장히 로컬 지향적인 맥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넨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양조장입니다. 네. 네, 무슨 맛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병으로 좀 많이 먹고 왔거든요. 연습한다고. 근데 이게 상대가 안 되네. 여기서 마시는데 아, 이게 한 6.5도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 향이 하나도 안 튀어요. 이 정도면 단맛이 끝에 남아서 좀 찐득할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단맛이 아주 기분 좋게 싹 사라지면서 그 한더타우 계열 혼맛, 그 독일 그 필스너 아니면 독일 헬레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솔맛, 풀맛 나는 그런 게 살짝 덮어져가지고 센 맥주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파는 그 평소에 그 에델슈토프 그거에 조금 더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느낌. 깔끔하고 마시기 편하고 이 정도면 이제 취하는 줄 모르고 마시다가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맥주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반 오늘 이제 쉬는 날이라서 이제 9시에 문을 열어서 지금 오픈런을 한 상태고요. 오픈런인데 다 미쳤죠. 사람들이 다 그냥 아침부터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볍게 한 잔 하고 오늘 아우구스티노 맥주가 대단한 게 이게 생으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생이죠. 탭으로 마시면 맛이 완전 달라요. 병으로 마실 때랑 달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병으로 마실 때 차이가 좀 덜 나는 게 호불호인데 아우구스티노는 병으로 마실 때랑 차이가 꽤 납니다. 뭐 캔은 원래 안 나오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여섯 개 양조장 중에서 아우구스티노가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그 나무로 된 배로를 씁니다. 보통 이제 밤에 전문 용어로 오링이 난다 그러죠. 맥주가 오링이 나거나 리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탱크 로리가 와서 탱크를 쏴주는데 얘들은 아직까지 그 200리터짜리 배럴을 굴려가지고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 맛이 그래서 다른 걸 수도 있고 사실 그 다시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안쪽에 약간 그 스탱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맥주를 서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여기 오시게 되면 사실 여섯 종류 하루 만에 다 못 마시거든요.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세 개만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우구스티노는 꼭 오셔서 마셔봐야 되는 그런 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맥주 시청자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가 한국분을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한국분으로 보이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서 소청을 드리고 잠깐만 어떤 느낌으로 여기 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이런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마드리드에서 온 카밀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카밀라 씨. 아,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이구나. 아, 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네. 네.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아, 마드리드에서. 네. 마드리드에서 오려면 직항이 있나요? 있어요. 아, 미는, 네, 가깝죠. 3시간 넣어야 돼. 아, 3시간인데? 네. 아, 사실 마드리드를 한 번도 못 가봐서 독일을 꽤 오래 사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래. 독일보다 더 좋아요. 스페인을 너무 가고 싶어요. 사실 저도 네. 스페인을 너무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네.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어. 아, 마드리드. 마드리드 혹시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아, 씨. 나만 못 가봤는데 오늘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제 오신 건가요? 어제 왔는데 네. 어제는 살짝 그냥 돌아보기만 하고 아하. 오늘은 제대로 관광하려고 왔는데 네, 네.
제대로 건강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몇 시 아침에 오셨는지? 10시요. 아침 10시. 네. 거의 오픈네. 네. 아, 그럼 와서 한잔 하시고, 식사 하시고, 이 시간 된 거겠네. 네. 한 잔? 두 잔? 지금 두 잔. 두 잔. 이미 두 잔 끝날. 네. 아, 치사는 어제 제가 두 잔 먹을 뻔 했는데. 네. 네, 아. 원래 스페인은 술을 많이 먹어서. 아. 스페인도 맥주 꽤 마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닌가? 또 와인만 먹는가? 아니요. 맥주. 네. 아, 맥주도 많이 먹어요. 네. 스페인 맥주 제가 아는 게 에스트레야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셀베사. 셀베사. 전체적으로 맥주를 이제 두 군데 드셔보셨을 거잖아요. 이제 평소에 이제 스페인에서 드시던 맥주랑 비교 했을 때 약간 어떻게 다른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네. 오스트리아 맥주가 더 맛있어요. 아... No! God! Please! No! 믿는 사람 들으면 약간 피 꺾어졌는 오스트리아 맥주 맛있다. 오스트리아도 자주 가시는 분인데? 자주는 안 갔지만 한번 갔어요. 한번 가보셨고? 아... 근데 원래 독일 맥주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냥 다른 거 있어요. 오스트리아 맥주랑 미넨 맥주랑 가려놓고 찾아라고 하면 못 찾아. 아, 근데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술 두 잔 네. 드셨으면 제 한국 네.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네.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가 네. 되고 0.08%가 되면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지 수준이다 취소 수준이다 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 수 없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셨어요? 지금 내가 봐요? 한국에서? 한번 아 오케이 길게 불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 정확한 측정이 되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길이 한 5초 정도 자 한번 보자 한국에서 더 이렇게 해주시죠 경찰씨 오케이 0.199 면허 취소 이거 구속 이걸로 운전하시면 지금 한국이었으면 안 해요 이거는 구속이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와 두 잔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속 네.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조심하시고 운전하라는 게 아니고 조심하시고 하지 마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술 하나 또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넘쳐났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슈퍼텐 와서 개처럼 마시다가 우리 한국분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 인터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지훈입니다 네, 저기 여기 인스타 아이디 있고요 네, 저는 지금 독일의 맥주 마늘 마시러 지금 독일 전역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뮤닉, 밤베르크, 라이프치히, 쾰른, 디셀돌프까지 다 투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멋진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맥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나온 저희 책이 근데 지하실이라고 영화에 관련한 지금 잡지를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책을 팔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스파텐 맥주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테스트 How I love you! Okay, so hello, this is Zond Beer. I'm sitting in a hot show with the guys from Germany. Can you introduce yourself shortly? Yeah, my name is Lenny, 20 years old, and it's my first time at Oktoberfest. Where are you from? Düsseldorf. Düsseldorf. How did you come here? We drove 6 hours. Oh. How many beers you try today? Just three beers. Yeah. Just three beers. All right. Yeah. Then you know how many percentage of alcohol in your blood stops your driver's license in Germany? I don't know. You don't know. Probably 0.05% alcohol. Yeah. They stop your license. Okay. In Korea, 0.03. So it's a little bit stricter. It's less, yeah. Yeah. But still, we'll see how many. Yeah. Try. Yeah. And then stop. Good. Oh. What's that? Miss, you don't cancel. You stop. Yeah. Miss. It's an idle pack. Yeah. Miss. Yeah, I'm not going to drive, yeah. Kannst du das zahlen?
Nummer 2, ja. Not for me? Hast du jetzt auch noch eins? Yes. Willst du noch welche? Willst du noch more? 네, 안녕하세요. 손여수입니다. 이제 거의 뭐 끝물까지 왔고요. 지금 한 네다섯 잔 마신 것 같은데 거의 골로 갈 상태고 여기 이제 허브브로이 앞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까지 마시면 그래서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고 그냥 나가서 케밥 먹고 집에 갑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차까지 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 세부스! 세부스! 오에스이야! 네. 여기서 만나면 다 죽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마시던 친구인데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야 되고 12시 전에 다 끝내고 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서 아주 비싸니까 꼭 밖에 가서 밥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루 와가지고 모든 종류의 맥주를 마셔보겠다 이런 헛된 망상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즐거운 옥토퍼페스트 현장감을 전해드렸던 손 맥주였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 톰, 톰, 채, 톰, 채, 탈, 갑니다. 자, 가시죠.